남처럼 보냈어요. 어. 그게 또 안 주는 게서 아예 계좌번호만 보냈어요.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어느 날 기사가 떴는데 PC방 오픈했대. 어. 오픈했죠. 걔 내가 열받아가지고 화내다가 문구를 보냈죠. 내 돈 빌려서 차린 PC방.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되게 빵빵 꼈어. 어. 그래 그때서야 입금해서 제발 이제 그만하자. 모든 걸 정리하셔가지고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야, 그래도 받았네요. 예. 야, 그거 받았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아유, 그때부터 지나게 또 지내고 못 있어요. 못 받아요. 그건 처음이네, 처음. 그러니까. 받으면 진짜 다행인 거야. 돈 받은 게? 아니, 우리 저 정훈 씨는 미국에서 그 경찰에 체포될 뻔 했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기러기인데요. 아, 이제 개인적인 그 가정사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7살 때까지 이제 미국에서 컸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한국말하고 애들은 영어하고 근데 대부분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 나라는 들어요. 뭐 계속 뭐 어깨 대사 하잖아요. 뭐 조그만 것들이 어깨 이 대화하고 그러면 진짜 배기 싫어요. 어깨 대화가 뭐예요? 뭐 왜 이렇게 시끄러? 그랬더니 뭐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Don't yell to me, okay? 막 이런 거. 얄미워. 진짜. 그래요. 막 이러면 you 막 이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래가지고 효자손을 딱 때렸더니 아프지. 한 번만 더 나 때리라 이거야. 폴리스 부른다. 거기에 난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완전 충격. 그래가지고 한 대를 더 때렸지. 그랬더니 뭐 도망가죠. 안 맞으려고. 그럼 올라가가지고 너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애비 보고 유 그러고 폴리스 부른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는데 누가 뚝 누르는 거야. 뭐야. 나왔더니 이런 두 진짜 불렀어.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이 아버지냐. 맞다고 그랬더니 얘들은 진짜로 어린 마음이라도 폴리스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no 막 이러면서 울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네가 전화했지? 그러니까 예스 그러더라고 조그만 게. 얘가 그러는데 당신이 뭐 몽둥이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갈 것 같더라고. 그거 무슨 창피해요. 때로는 솔직함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 그냥 다짜고짜 고개를 저 no 이러면서 no 그랬더니 내가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안 돼. 그래서 한 번만 더 연락이 오고 그러면 자기가 당신 데리고 가겠대. 여긴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고 애들 때리면은 유치장 가야 된대. 나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니네들 여기다 두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달 내로 당장 저 정리하고 들어와. 그게 들어왔어요? 야 이거 집안 망하겠다 이거. 새끼들 내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자니. 그래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뭐 한국 오니까 전혀 한국말 못하잖아요. 5년 동안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혼자 손으로 그냥. 혼자 손으로. 한국의 문화를 매섭게 가리켰죠. 그래서 보면은 다들 그래요. 어우 어쩜 애들이 저렇게 인사도 잘하고. 애들 지금 다시 간다고 해서 보냈는데 5년 동안 인사 잘해요. 안녕하세요. 정말 효자손이 최고네요. 단체 인사 안 해요. 절대로. 단체 인사하는 거 안 해. 알지? 네.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무서운 아버지시구나. 인사 잘해야지 밖에 나가서 욕 안 먹어요. 인사가 최고예요. 인사 잘해야죠. 맞아요. 인사 잘해야 됩니다. 김병욱 씨는 원래 꿈이 배우셨나요? 어떤 건가요? 그렇진 않았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좋아는 했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당시 브루스리 영화 하나 막 나왔어요. 이소룡 씨의 영화를. 네, 이소룡. 아우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럼 뭐? 와우. 뭐 이런 거. 대단히. 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배우의 좀 그러다가 조금 이제 더 발전이 된 거죠, 이제. 사실 그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연극을 쭉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좀 뭐 방송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죠. 올드보이를 제가 44세에 찍었어요. 늦게 데뷔한 거죠. 굉장히 늦게 데뷔를 하셨네. 올드보이가 첫 작품이네. 5년이시네요.